소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2012회 제1차 정례의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과 15일 제1차 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2010 2차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정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6월 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0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권 등 의견청취 한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의 김한식 의원님을 부위원장의 김일중 의원님을 선임하고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두 건의 승인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검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5일부터 12일까지 2020년 행정사무검사를 실시하고 6월 15일에는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금일 위원장님께서 결과를 보고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완료한 총 16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는 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 2000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0 고등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0 청년배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0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 장사시설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0 문화재단 설립 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종철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 2000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장기발전과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 시정 시책의 발굴, 아이디어 개발 등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0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속위원회 구성을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채무보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복귀 정비과제의 정비 요청에 따라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2010 자원봉사센터가 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출연금으로 지원한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법인 운영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 청년배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정책사업인 청년기본소득지급과 관련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년배당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청년층이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심사 결과 원한 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2000시 체육진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회장의 겸직 금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2000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명확히 하고 공설 장사시설 사용 조건인 거주기간의 예외 대상자에 국가보훈 대상자를 추가하여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천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예술의 발전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정관이 개제정시 이천시의회 의견 청취를 주문하며 일부를 수정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청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선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0시 조례 근로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0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0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0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0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 청지권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화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규화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시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누군가를 위하여 바치는 근로가 아닌 자기 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일에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하는 것인 만큼 그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여 노동 존중 문화 확산과 인권의 가치 제고 및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시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부대 특성상 소외 지역에 주둔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제공하고 이동권의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시 가로등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증진 및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일부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 시설 동북권 광역 자원 회수 시설 설치 지역 호법면에 지원 기금 존속 기간 만료로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에 존속한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관련 법제처 협업까지 통보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 시의회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권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녹지의 합충관리 이용 보존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10년 단위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 청취권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선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선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두 건을 일괄 선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김하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하식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출 승인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회계 예비비 지출은 이스파크 활성화 사후에 22건에 대하여 89억 8,079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소에 대해 적절히 대처를 위한 것으로 그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한 결산검사 의견을 바탕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승인에 대해 심사해 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께서는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인희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기간 중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 감사 및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여 시책의 사업의 추진 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시기성, 적정성, 타당성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행정의 효율적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모두 47건의 시정 처리, 건의 사항과 4건의 우수 사례가 나왔습니다. 처리 요구권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철저한 조치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수 사례는 모범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 사례로서 앞으로도 더 많은 우수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보고서 외 감사 기간 중 질의와 답변을 통해 각 의원님들이 업무 개선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자발적인 업무 개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지적사항 중 일부는 전년도와 같은 중복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개선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 의지를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보다 발전된 시정 구현을 위해 근본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인권심사에 대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께서 지난 우리 상반기 2년 동안 민선 7기 시장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많은 협조해 주신 시장 엄태준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권금석 부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전반기 2년 동안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김학원 부의장을 비롯한 8번 의원들이 그동안 2년 동안 많은 협조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 2년 동안 이천시의회와 엄태준 시장님의 문화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모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1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일 제2차 본회의 사례를 선포합니다.